최근 미국의 지진과 화산 활동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의 샌안드레아스 단층대에 위치한 솔턴호수 인근과 미국 워싱턴주에 소재한 세인트 헬렌 화산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과거 규모 7 이상의 대형 지진 이후에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지진이 현재 지연되어 있어서 언제든 지 강력한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큰 지역입니다. 이번 군발 지진은 샌안드레아스 단층대와 연결되는 캐스케디아 섭입 지역의 서쪽에 있는 고르다판이라 불리우는 단층대의 슬립 현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지진학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샌안드레아스 단층대와 고르다판 단층대의 연동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화산 상황도 심상치 않은데요. 과거 세인트 헬렌 화산의 폭발 상황을 살펴보면 1980년 5월 18일 8시 32분에 미국 워싱턴주에 소재한 세인트 헬렌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화산 폭발로 인하여 57명이 사망하고 250개의 가옥이 파괴되었고 47군데의 교량이 파괴되었습니다. 분화구의 깊이가 125m가 생겼고 2950m 높이의 고도의 산이 화산 폭발 이후에 2550m로 낮아졌습니다. 당시 30세의 미국 화산 전문가 데이비드 프레스톤도 촬영 중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세인트 헬렌 산 내부에 있는 점성이 큰 마그마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된 규모 5.1의 지진이 정상 부분에서 산사태를 일으키면서 뜨거운 수증기를 포함한 가스와 화산재, 화산탄 등의 쇄설물들이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분출이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